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끌고 열심히 왔어요. 왔는데 이제 먼저 숙소를 가려고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찍었는데 숙소가 아니고 교회를 찍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마당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기도 많이 한 교회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느껴서 내가 방에 들어가서 자네에게도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고 기도를 은혜가 많은 교회 같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구한 것만큼 주시기 때문에 구한 만큼 다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이제 왔다 가는 인생인데요. 어느 때 갈지 몰라요. 또 주님 오신다는 약속도 다 하나만 남아서 다 이루어지고 내 주님이 오늘 밤에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참 긴박한 순간들입니다. 예,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못 되면은 허송세월한 거예요. 농부의 마음속에 실망이 뭔지 알아요? 가을까지 물 대주고 약 대주고 기름 그리고 또 풀도 내줬는데 가을철에 열매 없는 나무한테 농부한테 실망합니다. 성경도 실망한 주인이 도끼로 찍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과연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었고 주님의 일에는 어떤 일에 열매를 맺었는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저는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 다니지 말라고 외치는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삶이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나무는 가지에게 진액을 주고 가지는 그 나무의 특성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에 그 진액을 주면 포도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 나무의 특성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대추나무는 대추를 열매를 맺겠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겠죠. 예수의 나무에 붙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교회 와서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내고 다투고 주님의 마음도 없고 주님의 일도 안 오고 난 아직도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찢어진 가지로 있는지 내 겁도 없어요. 찢어진 가지는 나중에 불에 태운대요. 지옥불에 집어넣겠다 그 소리요. 저는 그래서 강조하는 소리가 있어요. 빨리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내 주인 되어야 한다. 주인 되면 사람을 바뀌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태어났던 그 성격이죠. 나는 이런 성격 저런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100% 지옥 갑니다. 그건 마귀의 성격이고 마귀의 소품입니다. 이게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나라고 그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러고 그건 원래 아담 타락 이후에 죄인의 삶으로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것이 강조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부서져야 돼요. 다른 또 온데 한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수의 마음인 겁니다. 예수의 사람은 어디 가서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멋있게 살아요. 신령한 멋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성경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탐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탐는 것은 그가 곧 예수를 본받은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 안 되면서도 마음속에 왜 걱정을 하는가요? 믿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받으셔서 어디 가서도 나를 내세워 나를 돋보면 안 돼요. 타락한 사람들이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나는 안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사람은 사람인데 허는 소리도 예수 같은 소리고 있고 사람은 사람인데 허는 짓 보면 예수님 같이 행동하고 왜 그러냐? 주인이 예수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자고? 주님은 가까이 오셨는데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나 아직도 미완성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날 안 바꿔버리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즐기는 것이 아니요, 여고가 아니요. 어마어마한 은혜 받아서 굉장한 사람으로 본인이 빨리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영과 혼과 갈등, 호루조를 막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를 왜 안 받고 왜 심령이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옛사람, 여전히 그 타락한 근성이 내게서 그렇게 울컥 올라와도 왜 그 모습을 보고도 자기를 호되게 혼내키지 않냐고 그걸 잘한다고 오히려 또 칭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통을 주님 오시면은 뻔히 그는 입만 주의주의했지 주님의 뜻대로 못 산 사람으로 버림받을 게 뚜렷한데도 자기는 아무런 자기에 대해서 잘못을 못 봐요.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장님이 장님. 눈을 떴는데 영을 못 보는 영적 장님이. 그 성경 계시록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약을 발라서 빨리 좀 눈을 떠서 좀 신령한 세계를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와서 저는 된 것도 아니지만은 되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왔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 외쳐왔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고요.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오셔도 주님 만날 때에 기름 준비한 처녀같이 흠이 없을 때. 아멘. 등불에 기름이 준비된대요. 기름이 뭐냐면 등불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지겠죠. 낮에는 그 기름이 필요 없어요. 불이 필요 없어. 밤에는 반드시 이 등에는 기름이 있어야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명의 처녀. 지혜로웠대요. 어리석은 처녀. 이 등만 가지고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신랑이 오니까 이 기름이 없어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만난 그 여인들은 잔치 끝나고서 기름 사왔더니 문이 닫혔대요. 열어주소서 그랬더니 난 너희들을 모른다고 그랬대.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이 안 켜지죠. 우리가 성경대로 못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신부가 못 돼요. 우리도 모두 기름을 넣어야 되나요? 참기름 넣어야 되나요? 아니요. 아주가루 기름 넣어야 되나요? 우리는 준비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게 준비된 등에는 기름이다면 영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는데도 겁없어요. 어떻게? 왜? 교회에서 지옥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지상 복음 준 거니까 예수 믿어서 땅 좀 사고, 차 좋은 것 좀 굴리고 다니고, 통장에 뭐 그것도 몇 억, 몇십억 넣었으면은 뭐 복 중에 복 받을 줄 알지만 죽을 때에 그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하나요? 내가 죽을 때 그 아파트에서 내가 거기 영혼이 머물러 사나요? 다 나올 텐데 육신은 땅에다 묻어서 불에 태우면은 한 대박 재가 될 것이고 땅에다 묻으면은 먼지 엮일 텐데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드디어 심판대 앞에서 또 모른다 할 때에 지옥불에 떨어져서 주님이 지옥불에 안 가려고 죽으셨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불에 간다면 뭐든 예수 믿던 것이에요. 정신 안 차리고 믿는 사람들. 예수 만나려고 믿는 게 아니고 육신이 예수 믿어서 잘 살고 예수 믿어서 육신이 남보다 돋보이려고 예수 죽으심이 고작 100년도 못 살 육신 때문에 죽었을까요? 근데 많이 교리가 지금 교회와 이 신학이 교회와 들어와서 이 정말 천국 복음 영혼에 대한 호소하시는 주님의 필름이 영혼은 뒤로 팽이쳐 놓고서 육신에다가 거니까 조금만 잘 살면은 복이니까 할 게 뭐 있어요? 집에 번이 차가 있으면서도 새벽 기도 나옵니까? 무슨 예배 때에 예배마다 다 나옵니까? 왜 복 받았으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안심이 있지만 안 그런 겁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되면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주님이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라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불러 모셨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태도를 빨리 고치세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고 믿으세요. 헐떡대지 마십시오. 반듯하게 믿으세요. 아주 깨끗한 영혼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멋있다는 말 하잖아요. 진리로 살고 있는 멋있는 성도들, 멋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 권력을 찾고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힘을 과시하지만 그들은 지저분한 것이요. 아주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지만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이 죄 짓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우리는 진리로 살아서 거룩한 것이는 사람. 난 여러분들이 더러운 멋쟁이 되지 말고 거룩한 멋쟁이가 다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챙기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불러다 쓰시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데려갈 텐데 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아니 그런 그 환상을 보면서 그런 꿈을 꾸면서 멋있는 멋쟁이가 돼야지 이 땅에서 좀 힘이 있어가지고 그걸 과시한 것이 그 복이냐 그것이 대단하냐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깨끗이 못한 멋 지저분한 멋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거룩한 멋쟁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제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21절 보자고요. 21절 보면은 자 크게 21절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21절이요. 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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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여 주여 하셨어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됐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 천당 가느냐? 성경은 아니야 말씀했어요. 아니라면 아닌 거야 하나님.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 여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건 늘 빙빙 도는 바람들이 쳇바퀴 돌듯이 돌다가 실패고 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성경으로 다 산대요? 우리는 못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서. 우리는 노사, 병사, 사고사지만 주님은 죽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죄값을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정령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해체의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죄에서 자유하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들의 삶 문제는 죄와 땅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죄를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의 오심은 죄의 해결 때문에 오셨다면은 그가 부활하시고 올라가신다면 보리 성령은 예수 믿고 의인된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인데 그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충분히 성경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으로 더 사냐고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요. 기름 준비한 사람은 성경대로 다 산 사람이에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분은 그냥 가끔 몇 말씀만 믿고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천국 가시기 원하시면 아멘하세요. 아멘. 각오를 하세요.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는 거. 아멘. 교회는 취미가 아니에요. 날 좀 안 오고 날 굳으면 안 오고 미국 갔더니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유행이래. 날씨가 좋으면은 아이고 교회 가기 아까운 날씨라고 뭘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날씨가 좋은 날은 여행하고 들러 선물로 갈 텐데 교회 가기 아까워. 교회는 맨날 비가 오더니 오나 교회 가나요?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시간비만 가고 그냥 확실히만 안 오고 이런 내 자유가 있으 예수 믿으면은 그 믿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 믿는 것은 내 자유를 박탈하고 너 부인하고 날 따라오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 예수 믿는 게 나오죠. 내가 있는 하나는 예수 믿는 태도가 뚜렷하게 나올 수 없어요. 누구든지요 남녀노소 빈도 교체 장부와 주님을 믿고 찾아가려면 첫째 네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네 십자가를 쳐라. 주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라면 네 십자가는 내가 말한 그 말씀을 내가 짊어져라 그리고 따라오너라.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 십자가를 지라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만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날 쫓아라.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제 헤아려내면요, 그냥 나 살아놓고 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할 말 다 하니까 성질 부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난 비판하고. 여러분이 제가 내일 말씀드릴까 싶지만은 사람들 모이면은요 사람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둘만 모여도 벌써 사람 얘기입니다. 집사님 어떻고 또 어떻고 100% 지옥 갑니다. 판단치 말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 판단합니까? 응? 하나님만이 입법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데 너는 준행자 아니냐? 그 법에 준행할 뿐인데 어떻게 입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인데 네가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느냐? 너는 회체란 무덤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 얼마나 만나면은 교회에서 싸우고 목사님은 응? 목사님을 향한 장로님들은 목사님 뭐 비판하고 권사님끼리 비판하고 집사님끼리 비판하고 그래서 제 예수님 믿기 어려운 분들이 택시 기사님이 돼요. 뒤에서 하도 앉으면 김집사 근년이고 박집사 근년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교회 사람 못돼 보인다고 그래서 그 택시 기사님은 물론 뭐 웃자말 같지만은 그렇게 그런다니까. 길에서 그 고등학생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이놈 너랑 왜 싸우냐고 이게 교회인 줄 아냐고. 아,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아, 사랑으로 뭉치고, 허물 다 덮어주고, 가족이잖아요. 어? 여러분, 가족이 좀 허물 있으면 덮어주지, 가족이 싸웁니까? 우리 한 하나님이시고, 한 예수를 피로 구원받고,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라면, 얼마나 이 가족들이 몰라도, 어?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하나 좀 부족해 보세요. 다 그 사람 사랑해 줍니다. 저희 그 때도요 동네에서 그 가정이 다섯 명 있는데요. 그런데 그 네 번째인가가 조금 이렇게 좀 부족했어요. 애기가 코도 이렇게 좀 부족했고. 그런데 그 가족이 전부 다 그 애기를 더 업어주고 더 안아주고 더 감싸주고 왜 약하니까. 근데 교회는 약하면요 벌써 비판합니다. 제 사람들이 이제 왜 저러냐고. 아, 믿음이 약하면은 믿음 좋은 분들 이렇게 안아주고 올수할 텐데 집사가 저렇다. 왜 저냐고.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이 중에서 약하면 더 사람 품는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일까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귀의 마음. 이게 빨리 다 이게 걷어나가야 돼. 땅이 촉촉하면요 칠폭되잖아요. 그러면 참 그 보기도 좋지 않고 움직이는 것도 편치 않잖아요. 근데 태양이 비면요 땅이 보석보석 마릅니다. 좀 잘 걷고 도기 좋잖아요. 내 영혼이 이를테면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을 싹 은혜 안에서 벗겨져야 돼요. 그 죄가 절박되면 안 돼요. 내 심령이 밝고 또 환하고 백장막 땅처럼 은혜로서 깨끗해야죠. 근데 더러우니까 입에 쌓인 것이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 이제 툭툭 던지는 거죠. 제가 부인 자녀 부인이 안 되면은 예수 믿는 거 백날 믿어도요 빙빙 돌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얘기가 듣기 싫습니까? 회개라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요즘에 교인들은요 회개하라면요 그렇게 기분 나쁜데 지옥 얘기면요 아주 왜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못하고 그 지옥 그러자고 막 또막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진짜 원색의 복음은요 지옥갈 논이요 너였으니 빨리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아멘. 지옥에서 나와 천당 가자고 하는 게 아멘. 천국의 원색입니다. 아멘. 근데 천국 얘기 안 해주면 지옥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뭐하자는 거예요? 종교 강행 듣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듣습니까? 윤리와 도덕들을 바라면은 석가한테 가면 되고 공자한테 가면 되죠. 예수님이 해보시겠어요? 예배 빨리 끝내라고. 그럼 너 어디 갈래? 너 라면 집에 갈래? 뷔페 갈래? 뷔페 간다고. 아니 식당에 뷔페를 왜 가면서 왜 예배는 빨리 끝내야 되냐고. 이게 다 이 귀신부터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이해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아침에 9시에 죽으신 분이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오후 3시이면 6시간 동안 아파하는 그 주님의 신음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려고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당했는데 잡아둔 깔고 앉아가지고 30분의 길 가고요. 그럼 모두로 기어왔어요. 집에서 TV에나 앉아있죠. 예수 믿는 목적이 무슨 말 들어왔는데 긴 말 들으면 싫은가요? 그렇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식의 신앙 사로지 마세요. 물론 시간 긴 것만 다 아니지만은 때로는 길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 자신이 죽었다면은 말씀을 습득하려고는 말씀을 흡수하려고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텐데 그저 그냥 말을 듣다 보니까 너무 기인이.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오래 믿은 분일수록 더 그런데 예수를 사랑하게 한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알면 망합니다. 예수를 사랑해야죠.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또 듣고 싶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또 만나보고 싶고요,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뭔가 주고 싶은 거 있지요. 여러분 뭐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그 추억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가보자고요. 연애해서 연애해봤던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젊을 때로 가봐야 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연애 안 해봤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만나면은 금방 해줬나요? 반응 하도록 말하고 싶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또 만났으면은 뭔가 주고 싶어서 싹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요? 사랑이에요. 대화해도 대화해도 더 오고 싶지요. 헤어지기가 아쉬운 게 사랑입니다. 언젠가부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거래하고 있어요. 20분 거래, 30분 거래. 기도도요 5분이 너무 길죠. 10분은 너무 기가 막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이미 썩어버린 사람들. 윤회할 때는 밤새 얘기했다면서요. 저도 제가 저한테 회개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내 기도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내가 나한테 꾸중합니다. 많이 변했구나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네가 3시간, 4시간 기도해도 더 못해드리고 다른 것 때문에 기도를 맞추고 일 때문에 네가 기도를 그만뒀지. 근데 너 왜 지금은 그러냐면서 저한테 제가 가끔 따끔하게 아니면 호되게 혼내길 때가 있어요. 왜 기도하기가 싫습니까? 대화가 싫어지는 것은 벌써 상당한 그분과의 거리가 멀어서 안 보여서 그분이 보이지 느끼기 때문에 대화가 싫어집니다. 우리 그런 데서 발에 벗어나세요. 기도하고 싶어서 다니면서도 입에서 수도꼭지에 수도 틀은 물이 쏟아도 다니면서도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날 도와주십시오. 주여 날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다니면서도 그 아쉬움, 그분의 아쉬움 때문에 막 기도가 나올 텐데 뭐 기도해 본 적은 뭐 언제지 뭐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과 기도 않고 무능이 터져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주님이 번쩍 번개치듯이 오실 때에 나 그 제외할 때에 내 영혼 이제 지옥불에 덜렁 떨어지고 왜 너 도와주려고.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알면요 애가타게 돼 있더라고요. 설교가 애잔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그 주여가 보니까 주인이여 주인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주인이셨나요? 안 됐으면은 회개할 텐데 계속 주여 주여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말만 주인이지 항상 주인은 내가 주인되었으니 무슨 신앙이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된다고 안 해주니까 그게 들어갔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못 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대. 왜 말씀대로 말 못 살고서도 왜 말로만 주여 주여고도 주여 주여 전체가 구원인 것처럼 스스로 쏟고 살면서도 자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여유가 만만한 것 같아. 우리 팍 돌아와야 돼.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이 뭐 하나님을 쓰시는 종이라고 귀한 종이라고
기도하시면도 그러고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난 참 그런 사람이 못했습니다. 진짜 써주세요. 막 그런 말씀이 내가 막 더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여 주여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천번 불러도 아니 만번 불러도 주여 주여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물론 불렀다면은 네 삶이 그분이 주인이라면은 주인의 뜻대로 행함이 받침을. 아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처음부터는 안 되겠지만 빨리 돌아와야죠. 언제까지 주여주만 하고 있어. 말로만 주인이여 주인이지 행동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었으니 무슨 심판 때에 주님을 주인으로 깍듯이 모시고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 근데 왜 이 마음이 주 앞에 안 돌아온 거예요? 몸만 와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내 교회 갔다 와야 목사님이 그래도 나를 인정하시겠지. 그러고 와서 인사해. 왔습니다. 편하셨어요, 목사님? 속으로 나 봤어요. 아무리 왔다 가서 목사님 눈에 투정을 이렇게 찍어서도 주님이 너는 나와 관계없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은 목사님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되게 와 있어야죠. 아멘. 내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보였다면 언제까지 그러시겠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은 좋아야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로 깨끗하게 산 멋진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왜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믿으시나요? 믿어요. 어떻게 전요 덮어놓고 믿어요. 이거 덮어놓으면 안 돼요. 펴놓고 믿어야지.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은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태복음 4장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크게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육신은 떡으로 먹어야 돼요. 이 떡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겠죠?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전에 문득 기억났는데요. 저희 교회 그 옆에 그 아파트의 상가에 그 먼저 기독교인이 떡집을 다니고 낙원 떡집 있었어요. 근데 그 떡집 팔았는데 그 다음 온 사람에서 안 믿는 분이었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 나갔다가 와가지고서 막 한 집사님이 지문 손했지 뭐 키보다 보이고 싶어서 내가 여전히 떡집에 갔는데 예,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니까 이렇게 이제 떡집 갔는데 네. 아주머니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럼 당신 떡 안 먹어? 먹지요? 그 떡집 갔으면은 여러분 떡을 사서 먹으면서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맛있겠대요. 참 제주가 좋으시네요. 네. 그런데 영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요. 가자마자 사람의 떡으로만 살 거잖아요. 그게 싸우고서 와서 이 심한 소리지 뭐 지옥가면은. 육신은 반드시 떡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이니까 육신은 떡이. 저도 떡 좋아해요. 찹쌀떡 같은 거. 밑쌀떡을 팍팍 해서 보는 거. 그런데 영이 있기 때문에 짐승도 없고 나무도 없고 오직 사람만 영이 있는 존재인데 지음을 받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이래요. 몇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좁은 길인데요. 그렇게 살려고 자기를 다듬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놓고 주님 내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렇게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와야 되는데 이 안 살고도 교회 왔다면 구원이냐.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이냐. 아니요. 교회 다니면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믿는다는 말은
내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그의 것이 돼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살도록 할 텐데 이 마음을 열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다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먹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분기 주시는 거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우리도 말하면 이제 18세가 됐던가 봐요. 그런지 저도 이제 나이 코비드 시험 났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타락해서 이제 그 분기 줬어요. 제 다리. 이 돈을 좀 다 만들어가지고서 이제 나가서 즐기고 먹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얼마나 신난한데. 돈을 많이 쓸수록 육신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있는 나는 예수 없는 사람 100% 죄는 돈으로 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 예수 없는 분들, 죄 짓는 분량이요.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짓는 죄와요. 죄의 돈 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죄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고상하게 죄졌습니다. 뭐, 국외로 나가서 짓는다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죄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같이 믿음 있고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아, 주님이 이러니까 기쁘지만은, 믿음 없이 돈 있는 사람은요, 돈이 복이라고요? 돈이 그에게 재앙입니다. 반드시 나가서 아주 고도의 은밀한 죄를 쳐다닙니다. 이제 아버지 재산 분기 받아서 이제 돈을 저쪽에 넣을 수 있게 이제 뭐 얼마나 할지 다 했죠. 돈도 벌어야 쌓이고 쌓여야 또 쓰는데 맨날 쓰기만 하니까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도 다 가버리고 뭐 먹지 못하니까 쓰세 몸이 병들었어요. 집은 나왔지 돈 없지. 예, 이제 취직했는데 저 들판에서 돼지 키우는 데 가서 돼지고 사는 거예요. 주염 염려가 이렇게 우리나라 강남 한국 가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렇게 뜰지요. 거기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는 종들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니까 잘 먹고 얼마나 잘 쉬고 좋을까. 난 이게 뭐지? 거기서 깊게 깨닫는 거예요. 마음에서 뉘쳤어요. 그래, 나 가자. 그러고서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 근데 아버지는 벌써 다 가들 용서해놓고 목이 빠진 만큼 오늘도 내일도 언제 오는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서 어떤 거지가 쩔뚝대고 아주 병든 모습이 현재 모습으로 찢어진 옷을 몸에 휘어감고서 끄떡대고 오는 거예요. 볼수록 자기 아들이 아버지가 커피가 될 거라 하고서 집에 와서 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옷 갈아입혀라. 그리고 신바꿔 신어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소를 지은 소, 큰 소는 이제 고기가 질기니까 이 조그만 소, 병, 조그만 소를 병아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 송아지. 송아지. 애기 송아지. 그거 잡아가지고 고기 유는데 그래서 잔치를. 그래서 그 아들이 시큰 먹고 즐거웁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는데 그냥 뭐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아버지 만난 감격이 있다. 아버지 만난 그 잔치가 있다. 여러분은 예수 앞에 돌아왔다면 예수 만난 잔치를 경험했나요? 그 기쁨.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옷 갈아입힌 세마포의 옷같이 죄가 있었던 나를 싹 다 죄사함 받은 그 죄사함의 그런 그 잔치를 경험했나요? 더러운 신발을 막 신는 신발 벗기고 이 복음의 신발로 바꿔 신어주던 그 신발 바꿔준 경험이 있나요? 반지 이것은 약속인데 성령을 부으셔서 내 아들이라고 딱 인친 그런 약속이 있나요? 오늘 그런 약속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돌아왔다는데도 몸만 왔지 마음속에서 그분을 만난 축제의 잔치를 지어 못하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빨리 여시고 그분을 정식으로 환영하시고 보시고 믿으세요. 반드시 그분을 만나면 축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를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교회 안 가면 밥도 안 줬어요. 너 밥 안 준다?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제 기억에 노트나 연필, 지우개를 문방구에서 사서 쓴 기억이 없어요. 다 출석상, 또 전도상, 또 뭐 성경 암송상 그렇게 해서 그 깍두기 노트나 연필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배웠어요. 저는 어려서 가면서 이렇게 길에 남의 집 딸기도요, 저는 봐도요, 내가 등대기 때문에 따면 안 되지 해서 배고파서 배가 쪼르륵쪼르륵 그래도요, 딸기 지나가다 손만 내밀면요, 그 과수원 사과 다 따먹었어요. 근데 또 죄지면 안 된다고 해서 안 따먹었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컸어요. 그런데 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잘 다녔죠? 제가 청년 때예요. 어느 집회 갔는데요. 그 목사님이 천당 지운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고기를 잘 볶아놨는데 이게 아주 맛있는 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시고 그 집의 아들 딸들은 예수를 잘 믿었대요. 아주 신랑 있게 말씀하시죠. 풍선이 더 보이셔가지고 아 하면서 뭐라고 듣고 있죠. 의자 세 번째에서.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는 고기를 안 먹고 너희들 먹으라, 그 자식 먹이라, 자식은 또 아니 어머니 아버지 뭐 서로 고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예수 잘 믿은 아들 딸. 그런데 갑자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번개가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확 재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지옥불에 갔고, 예수 잘 믿은 아들 딸들은 천당 갔다는 거예요. 한 집에서 고기만 볶아놔도 서로 먹으라고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싹.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분이 예수가 곧 오시는데 여러분은 천당 갈 것이요, 저한테 지옥 갈 것이요. 근데 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순간 뭐가 지옥이 순간 들리면서 울컥했는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이라는 분을 모셔드렸어요. 아 진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눈물이 터졌는데요. 지금은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지만 옛날에 정말 눈물이 없었어요. 제 눈을 봐봐요. 눈물이 많겠는가. 참 원론으로 가는 사람이었고요. 아니면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눈물이 하염없이 주님의 그 나무의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기뻐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울고 울다 제가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흐느끼면서 울음을 끄쳤는데 봤더니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저 혼자만 이렇게 울는 청년 때예요. 잠바에 눈물 펑펑 뛰는 내 밑에 봤더니 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코를 두 바가지나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코가 이렇게 그때도 코가 나는 내 속에 그게 코가 많은지 몰랐어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코를 닦고서 바닥을 닦고서 왔는데요.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가. 밖에 나뭇잎이 움직이는데 나를 다 축복해줘. 너 좋겠다. 너. 그 행복함과 그 주님 만난 기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때서야 드디어 주님의 잔치를 참여한 거예요. 당자가 돌아오기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어딨지? 나 왔다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잔치를 벌려서 기쁨이 충만하듯이. 나는 과연 그 주님께 돌아왔다면 다른 성령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의 잔치를 경험한 경험이 인절티 없다면 오늘 밤이 그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울며 다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를 부르시는 지금 소명이요. 저는 건축을 했던 사람이요. 설계사 공부. 그걸 이제 그만두게 됐고, 저는 이제 신학에서 이제 목사가 돼서 막
많이 많이 무척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잃어버려 쓴 거예요. 아멘. 아멘. 돌아왔다면은 주님 만난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탕자가 왔기 때문에 왔다는 것은 온 것이 아니라 탕자는 엄청난 아버지를 만난 그 행복의 축제, 용서 받은 그 은혜 속에서 옷을 다 갈아입었다는 말은 이 죄의 옷을 벗기고 더러 새 옷을 입은 것은 이제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마음, 죄사함 받은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잔치를 보여 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뭐 다 영주보다만 그건 이제는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데 반지라는 말은 이제 그 약속인데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신을 신하라 죄지는 신 그 막다니 복음의 신발 진리로 사는 사람 이런 변화가 확실히 재미있으셔야죠. 이것은 성령을 삼을 때 예수는 믿어서 죄를 사함 받지만 성령은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믿는 것이고, 예수는 믿는 것이고 성령은 받는 것이다. 성령은 받는 것이다. 예수는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용서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수고도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 은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가 싹 다 아담의 원죄, 내가 지은 그 자법죄, 인간의 원죄가 들어있고 여기 죽은 거, 죄인이나 또 지은 내가 지은 자범죄, 이 원죄와 자범죄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싹 짊어지게 만드시고 그가 죄값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은 내 죄도 그때 거기 들어있대. 용서해 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죄인이었으면 옛날에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를 믿었다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죄인이 예수 믿어서 의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말하거든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시는 거지.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그래서 의인에게는 재판이 없는데 의인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에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판이 있었어요? 이게 재판이에요? 몰랐어요, 집합인지. 난 그냥 창문인 줄 알았어요. 야, 집합아,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참 지혜로운지. 아, 진짜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보여요? 예수는 믿는 것이고, 네? 믿는 것. 뭘 믿는 거냐? 내 죄를 다 용서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마워요. 뭘 믿냐? 죄 사함을 믿는 거예요. 죄 사함을. 기독교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내가 저 잡았던 죄덩어리죠.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덩어리가 돼요. 그 죄덩어리 기질이 예수를 싹 다 제거되어서 죄의 근성에 빠져나가서 주님 모시고 주님의 근성이 와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요. 당신 보고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당신 못 살면 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에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죠. 그러니까 이 원래 이 죄덩어리 이 죄인이 다 죄의 근성으로 꽉 찬 내가요. 예수 안에서 와서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가 바뀌어. 그래서 악한 사람 같은 사람들이요 참 선하게 바뀌고요. 그게 죄사함을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뭐냐 모든 진리로 나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끄는 거요 아주 쉽습니다 이거. 근데 어제 난 아기는요 한 살 먹어도 절대 못 굽니다. 그냥 부터 울구나 했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일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6장 14절 봐봐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끝에 16장 13절 맨 밑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네. 자, 크게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아버지를 모든 기가 없는 것으로 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는 주신 것은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요, 모든 진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하냐? 나를 성령이 모든 진리로 인도할 때까지 기도하세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전당 못 간다는 거. 어렵게 기도하세요.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응? 성령이 얼마나 나를 점령하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확실히 끌어오실 만큼 그분께 확실히 잡힐 텐데 오늘 기독교인들 기도해봐야 뭐 병아리 물 먹듯이 몇 번 끄덕대고 지대가 버리고 무슨 충만합니까? 무슨 참나간다고 그래요? 밖에 없는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는. 왜 대망들을 믿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죠. 왜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주문하고 우리는 나가 싫고 좋고는 난 없이 왜 이미 죽었는데요 나는 축제가 못 박았는데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럼 얼마큼 주만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죽어질 만큼. 성령은 내 마음에 오시면은요. 이 바람만 계시면 내가 또 움직이고 그분이 없으시면 번민이 많아. 번민이 많아. 그래서 내가 없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나가 그분께 잡히면요. 아주 마음이 단순합니다. 진리로 살 마음뿐이죠. 뺨물도 터져도요. 너 어디다 손댔어 이놈의 새끼 너 어디 터진다. 왼뺨 된다는 거예요. 왼손 만나도요. 왼수요. 치어 들고 살아갈 수 마음이죠. 불쌍하죠. 너 한번 붙어볼까?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너 핍박자가 있더냐? 그 같이 핍박해라. 똑같이 죄인들이여. 핍박자가 기도해줘라. 주님 참 오래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관심 밖에 두고 사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당연히 난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뭐가 되자는 게? 뭐가 있다고요? 진리 밖에는 반드시 망하는 건데 뭐가 있길래 진리 밖에 살면 저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야. 뭐 때문에 대범하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갈 때는요 빨리 지가 죽어서 큰일 났다고 겁먹고 빨리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와 살 때에 기가 살아야 돼요. 아멘. 담대함 교만이 아니요 거만이 아니요 훨씬을 가진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모든 진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꽉 잡을 만큼 엎드려 기도할 텐데 왜 못 살면서도 나는 언제까지 그렇게 시간만 남겨다가 주님이 번쩍 오실 때에 당연히 버림받을 텐데 왜 나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냐 이 말이야. 난 그게 애타는 사람이에요. 왜 저도요 귀가 없으면요. 누가 귀가 없게 해서 다 했죠. 근데 귀 있는 자나 성령도 근데 귀는 붙었어도 영의 귀가 없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듣고서 아멘하고 깨닫죠. 그래서 저 진리의 말씀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 장래를 가르친다. 장래가 내일 뭐 집사건 뭐 내년에 뭐 땅 사는 게 아니라 네가 죽으면 네 장래에 너 성령으로 못 살면 지옥이다. 장래에. 어? 모든 진리로 살았어야 네 장래는 천당이다.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무슨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죄짓고도 지옥 안 간다고 그냥 자기가 우연하고 지옥 갈 텐데도 지옥 간다고 인정하니까 그냥 말씀 거부 나가도 알아! 자기 마음에 대해서 겁도 없이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죽을 때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버림받아서 지옥불에 털렁치 못어질 때에 으아 이게 불구덩이에서 울며 불며 뒹굴고 몸부림친들 또 한 번의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라면은 오늘부터라도 저희 자녀로서 예수를 찾는다. 아멘. 왜? 때려진 후회는 안 되니까. 되돌려 놓을 수 없는 후회. 되돌아올 수 없는 그것. 되돌려 놓을 수 없는 그 현실이 뭐냐? 예수 믿는 기회 놓친 그 사람. 처녀가 다 잔치 문 닫혔어요. 문 닫힌 다음에 두드려봐야 너 모른다. 소용없는지. 우리 문 닫히기 전에 너의 방주에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올 텐데 문 닫힌 후에 비울 때에 놓아야 늘 문 닫힌 배는 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열처녀의 신부에 또 문 닫힌 그 대문은 그 후에 열렸다고 성경은 얘기 안 했어요.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은 열려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천국의 문은 삐그덕 착 닫힙니다. 이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네 장래일을 네가 알아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진리로 살 만큼 충만해라. 왜? 성령님은 그 진리로 이끌어 가신다. 제가 지방 나갈 때는 KTX를 타고 다녀요. 거의 이 KTX가 18칸입니다. 18칸.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3호차나, 아니면 4호차 타요. 특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면서 기도하려고 이제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 보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탔다면, 요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뒤가 보일 만큼이 뒤가. 이렇게 휘는 거. 화통이 끄잖아요. 보면요. 저 뒤가 쫙 끌려. 화통 앞에 16칸이 막 쫙 끌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보지로 이렇게 뒤를 보죠. 장관스럽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18칸이 화통 앞에 쫙 끌려오듯이 내 인생도 성령 앞에 쫙 끌려갈 수 있도록 아멘. 나를 좀 점령해달라. 아멘. 보십니다, 여러분. 쫙 끌려오는 거. 진리의 성령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이게 이루어져야지. 외우면 뭐 할 거예요? 읽으면 뭐 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는 벌써 믿을 자가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못 살면 너는 네 장래 이렇게 가야 된다. 못 살아서 너는 지옥불이다. 할 때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 후연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제 사람이 바뀌세요. 육신에 가진 것을 빨리 다 내려놓으세요. 뭘 가진 게 나요? 지식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혹시 재력입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거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앞에 나올 때는 어느 것도 가져오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올 때는 내 죄만 들고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요 이장인데요. 나는 군수인데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나는 국회의원인데요. 제가 좀 그 돈 좀 있는데요. 천부장만보다 주님은 그런 거 눈빛도 안 줍니다. 그런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요. 이장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오신 것은 군수 부르러 부르는 게 아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은 주님이 너를 붙들고 맞이하지만 죄인은 덮어놓고 이 땅에서 얻은 거 그거 주님 관심 듣는 거 그거 들고 왔다는 영원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내놓을 게 있으셔요? 없다면 오셔서 감사하세요. 아, 서울에 그 뭐 돈 많은 사람들, 너가 걸려, 괜히 와서, 크게 와서 이렇게 배낭을 물고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옛날에 그 뭐 장관 있는 사람이, 장관이 무슨 성에서 예수 앞에서. 내가 예를 들어 회장인데 뭐 사범 이 회사에 내가 내 재벌 무슨 주님이 첫째가 주님 것인데 무슨 당신이 주님 것을 가지고서 뭘 당신이 잘하고 있는 거야? 다 가치 없는 그런 헛된 자란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세상 얘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 인천서 왔어요. 아내하고 여러분에게 참 들은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영원한 말씀. 아멘.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자벌로 지어서 건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성경은 이루는 게 아니요.
읽었다면은 읽으면 다음에 뭐요? 읽었다면은 행해야지. 아멘. 공부했다면 공부 것이 아니요. 공부했다면은 행해야지. 아멘. 들었다면 들은 것이 아니요. 들었다면은 반드시 행해야지. 아멘. 행치 않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막 한탄합니다. 아, 이 행치라는 믿음. 아, 이 헛된 믿음. 아, 이 사람아, 죽은 뒤에 행한 놈의 믿음은 죽은 믿음. 뭐, 아, 할만큼. 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영혼에 임하기를 이따 목록 기도하세요. 아멘. 점잖하지 마세요. 점잖으면 지옥 갑니다.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양반이 무슨 뭐 수영하냐고. 양반 체면에 어떻게 내가 개수 치자고. 개수염 친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팍 나와서 어떻게 양반이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양반. 아니 지금 웃잔 말이지만은 아니 양반이라고 물에 빠져서 양반 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치면 서되지. 응? 그리고 옛날에 그 선교사님 돌려서 이렇게 뜨거운 날 막 그렇게 이제 그 뭐야 그 테니스 치니까 양반이래. 그렇게 더운데 펄펄 뛰자고 아래 것도 시키지 않고 운동하는 중이야 지금 사람은. 근데 저 양반이 이게 무슨 이게 양반이 운동하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아래 것도 시키라고. 그리고 아래 것들이 운동하는 거지 양반 운동하는 무슨 물에 빠졌는데 양반이 무슨 채통이 계속 피냐고. 개수용 아니라 고양이 수육을 쳐서 나와야지 그 죽는 무슨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죄가 있고 지옥과 이 허물이 토 살려면요 발부터 치야죠. 뭔가 여러분 살려보는 이 생명에 착각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말라 이거예요. 듣지만 말고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네? 야고보서에 보면은 21절부터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주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왜 듣기만 하냐는.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 속이고 있다. 실수가 내가 나를 속이는 건데요.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지만 행치 못하면은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 천당하십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천 시간이나 길게 안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할 얘기를 빨리 아주 애절하게 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아요. 천당을 믿는 마음에 천당 못 가는 예수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것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것이 신앙이에요. 주여, 주인이여, 주인이 있다면 주인의 말씀을 드려야 근데 안 들어. 100번 들어도 안 들어. 공부할 때 넌 속이는 자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응? 요한복음에 보면 10장 21절 밑으로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은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다시 한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르며. 여러분이 염소라면은 괜찮아요. 그냥 사세요. 염소는 뒤에 받으니까 이렇게 뿔 가지고 뭐 교회 다녀도요 염소 교인들 많죠. 김염소, 박염소, 뭐, 이염소, 저염소, 새카만 염소. 예? 염소들은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 그러나 양이 내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정말 양은요 주님 말씀을 곧고 듣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 염소의 기질로 사시다가 망하랍니까? 나는 두려워서 못 살아요. 나는 지옥을, 천국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의 지옥까지를 하지 않아요. 혹시 그렇게 무너지면 빨리 뛰어나오지요. 거기에서 어떻게 성전으로 다 살아요? 하면서 나 합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만 가면 아멘.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이 다가올 텐데 누구든지 그날에 나 주님 앞에 못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고서 끝날까요? 마태복 7장 24절부터 이것만 보면서 정리해보자고요. 만약에 말씀대로 못 살았다면은 이런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24절에 자 이렇게 읽어주면서는 무슨 성장이 있다 이 말이요. 제 말이 아니고 자 시작.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으로 행한 사람은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게 반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 반성. 돌. 그 다음에 25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구출을 반성으로 이루어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비가 막 왔어요. 막 물이 막 철철 칩니다. 근데 반석에는 절대로 반석이 물에 안 씻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사람만 심판 때에 견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가 무슨 소리입니다? 그 뒤에 자 시작.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을 집은 사람 같으니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았지만 행치 않은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심판 때 다 데려가지요. 어떻게 이거 심판하겠어요? 이런 스스로 하나님 만들어 믿는 사람들은 해당 안 되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냐는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보 중에 바보는요. 누가 집을 모래 짓습니까? 그 누가 봐도 바보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사는 사람이 이렇다는데도 왜 안 믿습니까? 그때 끝이 아니야. 7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니 당연히 심판 때에 죄 지은 영혼들 성경대로 못 산 영혼들은 모래에다 집을 지은 집이 물에 씻겨들어 집이 벌로 잡아내듯이 심판 때에 그 영혼은 주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도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대로. 기독교인들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아멘. 나는 없애야 돼요. 내가 살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요 반드시 성령 받았어도 야 침례 줘라. 침례가 뭐냐면요 옛사람은 물에다 푹 집어넣고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인의 삶은 난 죽었습니다. 그게 성령 받아도 주님은 침례 주라고 했어요. 세례를 푹 올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가 안 죽었으니 무슨 이 과거의 죄인의 기질이 여전히 붙어있으니 어떻게 성령님이 이 죄인과서 그러니까 말만 집사지요. 말만 권사죠. 말만 장로죠. 말만 목사죠.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집사 권사 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장로 목사 타이틀이 구원 줍니까? 내가 권사 됐는데 사람 물어보는 권사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장로인데 장로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직분이 높다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의 개척멤버인데요. 개척멤버가 교회에 구원받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년에 우리 교회에 대해 개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섬겼는데 섬겨서 그 맞습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멘. 물론 섬겨야죠. 그러나 행위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10개 줬어도 10개 지은 것이 구원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상급은 되겠지. 그러나 내가 교회 집 두 개 지었습니다. 그 공로가 구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을 다스리기를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남보다 죄를 더 짓고 윤리 흠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런. 물론 그렇지. 그것도 내 영이 하나님의 법을 절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껍데기입니다. 저는 농군의 아들이요. 그 옛날에 방앗간에 가서 그 쌀, 그 벼를 갖다 놓으면요. 이렇게 막 갖다 붙이고 그러면 왠 돌아가면 뭐 거쳐서 빨리 나중에 뭐 이제 쌀을 나오고 이제 저 뒤쪽에서는 껍데기가 팍 날라와. 그걸 이제 담아다 이제 왠 이제 왠 하면서 이렇게 그 풍부하게서 예, 어떻게 되고 예. 이거 우리 애들은 모를 겁니다. 쌀 빼낸 그 광경. 그런데 죄인은 바람에 나는 겨 같다 그랬어요. 이게 겨요 겨.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고 날로 날로 씹힌 저도 저도 한갑이 훨씬 넘은 사람 아니겠어요. 누가 저보고 머리가 그게 안 쉬냐고. 여러분 들어볼까요 이렇게요? 다 이거 색깔 칠해서 검은 거죠. 아니 웃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도 지금 아마 우리 목사님도 이제 허해지네. 요즘은 시커먼 분들은요 절대 그 속지 마세요. 그 염색해서 한 주만 지나가 속에서 난 하얗다 올라오지거든. 여자분도 살아요. 여러분 이 육신은요 달로 달로. 저도 지금 기침하잖아요. 지난주 아주 감이 걸려서 아주 호되게 아주 아유 그러면 그러니까 육신하기 힘든 거요. 하 아프고 허다 아프고. 근데 이거 껍데기야. 죽으면 헛기는 거요. 문제는 나 영혼, 영혼이 나한테 쑥 빠져 죽는 거죠. 빠져나가는 순간 육신은 썩는 거야. 흙으로 가야죠. 이 빠져나가는 영혼이 나인데 과연 영혼이 주님 만난 영혼이고 그 주님으로 죄를 사함받은 영혼이고 그 영혼의 성령 오신 영혼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이 엄청난 지구덩어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내게 아주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 안 이루어지면 나는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 큰 일이라고요? 아니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거창한 일이 내 안에 안 이루어져서도 나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뭘 대단하다고요? 아니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고 아들을 죽게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그 거대한 일이 내게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대단하십니까? 뭐가 대단하다고요? 무엇이 이루어지 대단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하신 일이 나와 관계없다고요? 주식을 알았다고요? 전부 다 만보다 그 어마어마한 일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 일이 내게 와서 내게 또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크신 그 일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엄청난 사건이 왜 내게는 뚜렷하게 증거가 없이 뚜렷하게 보직이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집사가 됐니 장로가 됐니 권사가 됐니 그런 타이틀로 우쭐대다가 죽어서 지옥불에 팍 떨어질 때에 영혼의 신세가 되리게 할 때 이미 떼어진 거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이 후회거리 어떠시겠어요? 제가 지금 애타는 마음은요. 저도 마음이 지금 다급한 사람이에요. 난 주님 오시면 난 여러분들로서 기도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세바노처럼 내가 그렇게 더디어 자란다고 나 급히 온다고 사람들은 지금 내 말을 듣기만 하니 내 말을 믿지 않는다고 저 기도면서 다 듣는 영음이에요. 전혀 여러분 주님 오실 것 같지 않죠? 세계를 봐봐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그런 약속된 그런 징조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코로나는요 아주 뚜렷한 증거고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기진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지금 전쟁, 정말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 남은 것이 뭐냐면은 예수 재림이 하나 딱 남았어요. 오늘 밤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밤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도우실래요? 준비 안 된 영혼 말이에요.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나가죽어서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 못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다가니 죽었다면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인데 이 영혼 태어났다면은 내가 낮아져서 엎드려서 주님 만나고 내가 주님 모시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진리로 살았다면은 내가 죽은다면 내 영혼이 천당하면은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그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이왕 태어난 거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다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가 갔다면 이보다 큰 것이 있어요. 기쁜 것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땅 보고 육신 보고 사람 보고 자기 자식 체면 체대고 자기 자존심 체대하니 뭐 때문에 죽어서 지옥하냐 말이오. 이 바보. 아 충진도 사람이요. 이 숙매. 이 모자리. 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숙맥이에요. 아니 좋은 세월 70년 80년이 왜 살아요? 예수 만나는 기회 주시는 게 70년 80년이에요. 다 세월 보내놓고서 죽어서 지금 끝도 이 시절아 시절 이 숭배 바보 천치 등신 더 센 욕으로 해도 그 사람에게는요 욕이 안 되는 소리. 왜? 왜 하나님이 아들이 죽었잖아 너 때문에 왜 그 아들을 없인 여겼어? 너 살리려고 죽은 예수를 너를 왜 그분을 홀대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떡하려고 뭐가 그렇게 급하게 뭐가 대단하기에 너 살리려고 오신 죽은 예수까지도 네가 무시해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너 살리려고 오신 너 지옥에서 건지러 오신 그 예수까지도 네가 부인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급해가지고 뭐가 대단하다고 이 바보들 우린 그런 사람 중에 있기만 안 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죠. 아멘.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면 돼요. 아멘. 오늘 밤도 그걸 오실 수 있어요. 아멘.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비하고 있으래. 예비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에 바라보지도 못하겠지요. 주님이 부른 사람만 알고 올라갈 텐데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네 이름이 부르지더냐 할 때에 네 이름이 안 불러지는 목사라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이름이 안 불러지는 장로라면은 내 이름이 안 불러지는 권사라면 내 이름이 안 불러지는 제사라면은 무슨 당신의 신앙생활에 가치가 있어? 헛되고 헛된 것뿐이지. 난 여러분에게 오늘 꾸중하는 소리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제가 턴 높은 것은 외친 소리입니다. 내가 말을 큰 것은 외쳐서 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꾸중이 아닙니다. 나도 드려야 할 말인데 외쳐서 왜? 애정하기 때문에. 지난날의 잘못을 주님은 돌이키면 묻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돌아오는 주님은 그 죄인을 용서하시지 너는 난 안 되라고 주님은 그를 되돌려보내는 거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누구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히듯이 의로운 예수 그리고 잔치를 벌이듯이 주님 만나 기쁨으로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내일 한 시간 더 남았지만은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틈에 껴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의 삶을 사는 어떤 바보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자건 목줄될 만큼 완전히 그분께 내가 결박당했고 그분께 포로가 되어서 그분께 장악당하여 성령의 사람답게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끝나기로 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 마치면 여러분은 기도를 오늘 10분 동안은 두 손 반짝 두고서 다 기립하셔서 한번 통성 기도해보자고 10분 너무 적은가요?
그러면 20번 할까요? 자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세요.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15분만 기도했어요. 반주를 호되게 주세요. 음악 틀어주시고 그리고 15분 동안 기도하시는 지금이 지금 10분이니까 25분까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15분 금방 지나갑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면, 응? 아니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난 예수 만나 준비가 됐나요? 큰일 납니다. 주여 주여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을 간다 했다면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죠. 주여 나는 죄인이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의 용서를 제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 내게 성령을 보달라고 두 손 먼저 드시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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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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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만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옵소서.